진짜 부자가 아니고서야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반드시 체크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차의 연비죠. 물론 성능과 디자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동급 사양 내에서는 이왕이면 연비가 좋은 차량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혹 연비 따져가면서 차 탈 거면 걸어다녀라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고성능의 세단, 스포츠카를 구매하면서 연비 때문에 망설인다면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경우에는 가장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차량의 연비죠. 그 수요를 알고 있기에 경차가 있는 것이고 각 제조사들도 연비 향상에 힘을 쓰려는 것입니다. 물론 고성능 스포츠카를 만드는 포르쉐도 예외는 아니고요. 순수 전기차가 나오는 시점에서 연비 얘기가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으나 오늘은 1리터의 연료로 100km 주행을 목표로 했던 폭스바겐의 한 자동차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토바이의 연비를 능가했던 바로 폭스바겐사의 XL1입니다. 3, 2, 1, 0. 오토바이의 연비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동차에 비해서 차체도 작으며 그만큼 무게도 적게 나가고 배기량의 차이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님에도 얘기를 꺼냈던 이유는 오토바이의 평균적인 연비는 적게는 2-30km, 높게는 5-60km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폭스바겐에서 나온 이 녀석은 자사 자체 측정 연비가 1리터당 111.1km까지 나왔기 때문이죠. 물론 가격도 더럽게 비싸고 쉽게 살 수 있는 녀석은 아닙니다만 가능한 기술이 나왔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1990년대 이후 폭스바겐은 연비 혁신에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지속했고 2002년 1리터 컨셉트를 통해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2009년에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오로지 연비의 연비를 위한 연비에 의한 자동차였죠. 공기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앞뒤로 엇갈리는 시트를 적용했고 마그네슘 서브프레임과 탄소 섬유 패널을 통해 공차 중량은 795kg까지 줄였으며 800cc 2기통 터보 디젤 엔진과 20kW급 전기 모터를 결합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였습니다. 공력 특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사이드미러조차 떼어버렸으며 뒷바퀴에 휠하우스를 가린 것 또한 이 때문이죠. 버터플라이 도어 또한 단순한 멋 때문이 아니라 물방울 형상의 바디에서 일반적인 레귤러 도어를 채택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제로백은 12.7초, 최고속도는 161km로 일상적인 주행이 가능할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연료탱크는 10리터에 불과하지만 한번 주유로 최소 50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리터당 100km가 넘으면 곱하기 10 했을 때 1000km 를 달릴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하실 텐데요. 이 차는 내연기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전기 모터가 결합되어 있다 보니 배터리 충전을 해줘야 합니다. 어찌 보면 함정 아닌 함정이라고 볼 수 있죠. 2013년부터 250대 한정판으로 양산되었으며 11만 유로 당시 약 1억 4천만 원의 판매가를 가졌다고 합니다. 연비를 위한 차량이라면서 고성능 버전 컨셉카도 만들어졌는데요. XL 스포츠라고 니드 포 스피드 엣지에선 X라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했죠. 여담으로 폭스바겐 코리아가 2014년 대한민국에 가져와 로드 쇼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서울 광화문 1민 미술관 앞에서 배터리 방전으로 1m도 움직이지 못했다는 말이